콘도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웃돈을 준 고흥군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차명 계좌까지 이용해 3억 6천만 원의 추가 보상비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윗선에 개입은 없었는지 이상환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고흥군의 한 콘도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올해 여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이 콘도 사업을 추진하던 2016년에는 상황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당시 고흥군 공무원들은 불법까지 자행했습니다. 나무 같은 지작물이 없는 땅인데도 지작물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웃돈 3억 6천만 원을 토지 소유주들에게 차명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일을 주도한 당시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징역 3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저희 지작물권은 19년도 2월 달에 전액 회수 완료했고요. 그 저희가 허위 보상으로 이제 그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법원 선고로 상황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흥군 콘도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상관 압력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공무원들의 범행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권자고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기소의견 송치한 거예요. 박 전 군수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